가을이 익어가고 일이 늘어가는 계절. 주말이고 날씨 화창하니 봉순 할머니네 고추 수확하기 딱 좋은 날이다. 그런데 아침 때는 괜찮더니 쉬고 떴고 밥 한 숟갈 딱 먹으려는 게 배가 아프니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모양인데 영감님은 관심도 없다. 할머니가 알아서 어떻게 되고 뭐 되고 내 인생이가지. 나는 안 아프고 건강 괜찮아. 병 때도 그러면 나 또 괜찮아. 일만 하면 아프라고 이제. 꾀병이요 꾀병. 꾀병이라고 하면 내가 뭐 배가 귀하나 죽겠어. 내가 한마디만 더 할까? 응 할게. 정신 먹고 딱 이때 밥 안 먹고 딱 들으면 우리 일 나가는데 밥 먹으면 일 안 나가는 거지요. 속이 꽈졌는가? 꽈배기 말만 자꾸 해 진짜. 마음은 창사고랑 똑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꽈배기 같은 말만 해요? 당신 그렇게 혼자 그래요. 내가 어떤 말만 이거 몰라. 약하는 거. 할머니는 정말 체했다. 며칠 전 라면 먹고 탈난 것이 오래가고 있다. 영감님 삐딱한 말투에 마음이 단단히 상한다. 내 몸 내가 생각해야지 안 되겠어요. 너무 힘들어. 아픈 덕에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. 한편 혼자 밭에서 일을 하는 영감님은 짜증스럽기만 하다. 아 비껴. 꽃이 떠야지 아프다 앉아갖고 언제 가라고. 제작진에게 괜한 불똥이 튄다. 빨리 가. 갔다 오기 싫으면 아프다고 가버리면 끝나지. 너 죽일 거야? 살릴 것이야? 아프다 하면서 금세 자리를 털고 나온 할머니. 몸에 밴 부지런함은 어쩔 수 없다. 아이고 쭈그리고 앉았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오겠니 또. 꾀병이라고 그랬지. 그건 꾀병이 아니지. 다리가 꾀병이야? 그렇게 말을 그렇게 빼떨어줘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것이 싫어요. 내가 어느 때는 어머니 보고 어머니가 꽈배기를 잡수고 낳는 것 같다고. 꽈배기를 잡수고 아들을 낳는 것 같다고.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곳저곳 고장나기 쉬운 나이다. 인생의 황혼에 하루가 부쩍 바빠지니 은근 걱정하는 건 영감님이다. 하, 당신도 몸도 안 좋답니다. 아이고, 그 소리를 들은 게로 반가서 눈물이 나려고 하니. 아이, 처음에 볼 때네. 참말로 스무지 때 커피 같은 소리 왔네. 아이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할지 알아? 아이고 몸도 안 좋다면 일찍 가자온 게 누구 이사했고 지금 밤에까지 따? 안비사라까지? 아이고 눈물 같은 소리가 걱정해주는 소리도 참 투박하게 내뱉는 남편. 알고 보면 속은 따뜻하다. 이게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반백년을 살았는데 아픈 아내의 고충을 왜 모를까. 몸이 약한 아내는 평생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았다. 공산판 무게 되는 사람이나 제대하고 나왔어요. 어떻게 해요? 식구 아파갖고 너무 서마지게 팔아먹고 많이 아팠지. 발도 말아. 다 죽는다고 이제 산다는 사람은 없었어요. 원래 이유도 없이 아프기도 하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으니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부부가 안팎으로 참 많이 고생했다. 이발을 싹 하고 오셨어도 그전에는 예쁘다고 이발하고 뭐 예쁘다고 하더니 왜 죽다 안에서 예쁘다 소리도 못 하냐고. 그러면서 막 울어요. 술 한 잔 잡수고 와서. 저 아저씨도 울고 나도 울고 막 그랬지. 아이고 아픈 세상 징그럽네. 가자.
아프면 아프 배고가면 살 수. 영감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일 욕심 많은 아내가 더 탈날지 모를 일.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약부터 챙겨 먹는다. 일은 태산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큰 걱정이다. 영감님이라고 몸이 고되지 않을까. 아직 해는 중천에 있으니 마음만 급한 상황. 하지만 부부에게는 믿을 만한 일꾼이 있다. 올라가 안 올라가는 모르는데 지금 빨리 와. 한 시간이 오는 게. 원래? 꽃을 좀 따더라야. 원래? 죽겠다. 사흘을 꽃을 딴 게. 괜찮냐? 꽃을 따러 오면 아버지가 반가워 오시겠다. 지금 애가 터져서 그냥 꽃을 따기 싫어갖고 오늘 사흘째 따는데. 아, 너마도 엉덩이 아픈데 나도 엉덩이 아파서 못 걸어. 안절벽이 돼서. 아이고, 아이고, 참, 아이고, 한심스럽다. 헛, 찼다, 우리 컸다. 헌질이 한번 딱 봤다, 한번 섭섭하나. 이제, 12시 35분이구만. 가, 까대까대 올라가야지. 가야지요, 그러면 가야지. 아, 이제, 아, 자꾸 죽여야지. 아, 딸만 시키면 죽을까, 이까지. 오면 조금 거들어주면. 그따 끝나는 거이지.